발리에바가 경기를 할 때, 나 그냥 딴짓한 거 여러분들 방송에서 봤잖아요? 딴짓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중간에 내 모니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하니까 막 시선을 돌리는데 넘어지는 것만 몇번 보이더라? 결국 자멸했죠? 약물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뭐 스캔들 같은 거 터지면 엄청나게 언론에서 떠들어 댈거 아니야. 선수들은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결국 저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언론들의 뉴스도 선수들한테 분명 영향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앵간하면 경기에 집중할 때는 막 SNS를 안 보기도 하고 지인들한테서 오는 뭐 SMS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경기 끝나면 밀린 답장 다 해야지 하면서 최민정 선수도 그랬잖아요. 밀린 답장 이제 다할 거라고. 일단은 촉법소녀 룰이 왜 스포츠까지 적용이 돼야 될까? 촉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청소년들이 아직 이런 법이 위험하다 뭐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지. 그걸로부터 계도를 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촉법이거든. 요즘은 정보를 좀 빨리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런 쪽으로 소년원을 보내거나 물용을 했다는 거지. 원래 그 SNS 같은 경우도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돼야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각종 규칙, 법률 이런 거를 예전에 비해서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아예 요즘은 아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물론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약물 이름을 뭘 알겠어? 선수들한테 약물과 관련된 별도의 그 부정행위 방지 교육 이런 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요즘 이제 KBO 리그가 신인 선수들한테 부정 방지 교육을 시키는데 프로 선수 입문할 때 시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쯤에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배울 때쯤에 학교 체육 시간 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이거 안 하잖아. 나도 학교 체육 시간 때 도핑과 관련돼서 배운 내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나는 내가 뉴스 같은 거 찾아보고 내가 그래서 셀프로 터득한 사람이야. 역사나 스포츠 관련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내가 셀프로 터득을 한 거지. 학교 체육 시간 때 이런 교육을 안 해요. 몰라, 다른 나라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안 하거든. 스포츠 의학, 스포츠 과학 이런 거 대학 가서 배워. 지도자들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아. 선수들도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지. 체육 점수가 나는 높지를 못했죠. 내가 일단 피지컬이 딸렸고 그 등수는 하위권이었어. 지필 평가가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등수를 좀 뒤집을 수는 있었지. 7차 교육 과정 때부터 고3 때 하는 과목 이름이 체육 실기가 있잖아요. 체육 고등학교 같은 특목고들은 체육 이론이라는 수업이 있어. 체육 실기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예체능 과목들이 그래요. 그 1학년 때는 음악 미술 체육이 있고 2학년 때 음악과 생활, 미술과 생활, 체육과 건강이 있고 3학년 때 각각 이론 실기 과목이 나뉘어져. 일반 고등학교는 다들 고3 때 체육 실기밖에 안 해. 3학년 때 체육 실기라는 수업 시간이 이제 할당이 돼요. 최소 한 주에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문과 같은 경우는 이게 과목 편성 시간이 1시간이 남아가지고 체육 실기를 3시간을 시키더라고. 3학점짜리 가중치가 더 올라가겠지? 그리고 체육 실기라니까 지필 평가가 없겠지? 문과 135명 중에 한 120몇 등, 130몇 등 나오더라? 그 복장 분량 이런 걸로는 내가 점수가 깎인 적이 없으니까 체육 선생님이랑 뭔 얘기했는 줄 알아요? 체육 선생님이랑 스포츠 얘기했어. 스포츠 종목들과 관련된 이론 교육을 하면서 도핑 교육을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도핑이라는 거는 근데 일반인들이 다 알아듣기에는 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 일반인들이 치료약으로 받는 약 성분 중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 이런 거 있는 거 알죠? 일반인들이 이 약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이걸로 먹는다 하면 신체 활동에 영향력이 있는 약 약물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있는 게 일반인들 처방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이게 운동 선수들한테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잖아. 경기에 출전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병원에 가서 쌤, 나 어디 아픈데요? 그 의사가 약 처방해줄 때 쌤, 저 운동 선수예요.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 쌤들이 아 선수세요 하면서 아 그러면 이거는 처방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근데 아는 쌤들이고 모르는 쌤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 의사 쌤들도 이런 거 관련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사실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돼서 좀 안타깝게 된 사례가 박태환 씨죠. 단국대학교 후배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박태환 선수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때 서로 이거를 인지를 못한 거지. 사실 그런 문제가 빈번하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이 교육이 중요한 건데 정말
학교에서 도핑과 관련된 거를 교과 과정에 집어넣는 나라가 있나요? 혹시 외국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지갑 몇 번 넘어져가지고 스스로 메달을 다른 사람들한테 헌납을 했는데, 그런 약물 관련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요, 물론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그 선수에 대한 출전은 뭐 보류를 시키든지 뭘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ISU랑 IOC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긴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말리에바 같은 사례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애초에 병원에서 약을 받을 때부터 서로 그거를 인지를 하고 처방전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